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윤재한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와 자유 그리고 북방이라는 칼럼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동아시아 지리와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족들과 근교 나들이를 갈 때 찾는 강화도는 두 개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이라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지와 마주하고 있는 강화도는 수전에 약한 몽골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때 고려의 임시 수도로 선택되었습니다. 나머지의 고려 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지만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의 보호막은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항전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 이후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고려의 국체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관점으로 보자면 육지와 섬 사이의 한강 너비 정도 되는 좁은 바다가 맹렬한 기세로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던 몽골군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었는지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동네 운동장 달리듯이 종횡무진하던 몽골군이 고작 700여 미터 너비의 바다를 못 건너서 수십 년 동안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선의 상당 부분에서 간척이 진행된 현지와 달리 고려시대의 강화도는 수십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었으면서 바닷가도 절벽에 가까운 지형이었습니다. 또한 육지와 섬 사이의 좁은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보다 훨씬 빠른 물살이 지나갑니다. 평생 바다 같은 많은 물을 보지 못했던 몽골인들한테 강화 해협의 빠른 물살은 그 어떤 적보다도 두려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의 좁은 바다는 여몽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줬으며 현재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 사실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사건 자체와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강화도, 김포반도 사이의 좁은 바다와 같이 지리적 조건이 역사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지리라는 조건은 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리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저서 총균세를 통해서 통시적 관점에서 남보다 앞섰던 유럽의 문명 발달 그리고 제국주의 역사의 주된 이유를 유럽 대륙과 기타 대륙 간에 존재했던 지리적 차이로 그는 설명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지나치게 환경 결정론적인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바는 지리적 조건이 인간의 운명을 100% 좌우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보다는 그 책의 골자는 인간의 주체성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이 지리적 세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1년 내내 고른 강수량 분포를 보이는 유럽은 각종 독초와 해충, 그리고 뜨거운 사막과 깎아지른 절벽이 즐비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잉여작물 산출이 유리했고 이는 삶의 2차적 문제인 과학과 예술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말과 돼지, 소 등 아메리카 대륙에 토착하지 않았던 대형 포유류 가축들은 유럽의 뛰어난 농업 생산력과 단백질 공급의 조건이 되어주었죠. 스페인 침략자들이 모는 말을 처음 본 아즈텍인들이 그 속도에 놀라 혼비백산하였다는 일화는 여러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강과 산맥, 복잡한 해안선 등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나누어진 유럽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의 영토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단 한 번도 통일국가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분절성은 국가 간의 경쟁으로 치달았고 비록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피를 흘렸지만 보다 나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을 주저하지 않은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유럽의 지리적 조건은 제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범죄와는 별개로 그들의 다양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유럽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해서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이죠. 일상적 수준에서도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을 잘 인식하고 사는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차가 별로 다니지 않았던 골목길은 우리 동네 친구들의 훌륭한 놀이터였습니다. 거의 도보로만 이동이 이루어졌던 골목길에서
다소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긴 했지만 아이들이 야구나 축구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유리창을 깨뜨리는 일은 조심해야 하긴 했습니다. 이후 서서히 자가용 통행이 많아지면서 차와 부딪힐 위험이 늘어가자 골목길에서 노는 아이들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에서 누군가 초인적인 리더십을 가진 친구가 있었다면 이렇게 오가는 차량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런 노력을 기울일 바에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다른 공터로 가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리적 환경이 주는 여건 속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결정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반대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지리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지리와 인간은 활발한 상호관계를 맺는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시간이 흘러 기술이 진보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앞에 자연이 주는 장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조한 내륙 국가에서 산다고 해도 현재 몽골인들이 배나 다리로 바다를 건너는 일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가 난파하거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면 말이죠. 만약 현대의 기술력을 갖춘 몽골군이 한반도를 침략한다면 그들 앞에 놓인 강화 해협은 고려의 임시 수도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인간의 기술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 한 바퀴를 하루 안에도 돌 수 있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은 자연이 주는 지리적 조건을 점점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전 세계 인구를 한꺼번에 모아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게 하면 고작 서울시 두 개를 합친 면적에 70억 인구가 모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큰 존재가 아니며 지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여전히 광대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묘사하긴 했지만 제가 강조하는 바는 우리 앞에 놓인 지리적 조건이 여전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인간 앞에 주어진 여러 선택지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로만 수렴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고국의 자연적 환경으로 인해서 선진국 주민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고국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떠나는 비행기에 매달려야 하는 처절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한 고등학생은 최근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지리는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은 그 학생의 자유이지만 그 대가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산기나 컴퓨터가 발명되었지만 우리는 수학을 늘 배웁니다. 지리를 모르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몫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같은 집단적 수준에서도 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정과 권력이 튼튼하게 뒷받침되는 나라라고 해도 지리적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살지 않을 거라면 인간은 꾸준히 지리적, 물리적 환경과 부딪혀야 합니다. 천조국이라고 흔히 불리는 미국도 세계 곳곳의 지리를 파악하고 활용합니다. 패권 유지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에 군사적 유의를 점하는 일은 지리를 모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지리의 중요성을 잊은 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이후 탈레반의 정권 찬탈은 전쟁을 통해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했던 친미적 민주정권의 수립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의 입문 환경을 더 잘 인지한 채 조금 더 신중하게 미군이 접근을 했다면 미국은 아프간 사람들의 문화와 정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목표, 성취에 더 가까이 근접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문적, 자연적,
환경에 대한 미국의 무지와 오판은 결국 탈레반의 재집권과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의 두려움 및 공포로 귀결되었습니다. 미국보다 결코 든든한 안보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조건에서 우리는 지리를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그렇게 한가로운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강한 반일 정서에 휩싸여 있습니다. 양국 갈등의 책임 규명은 차치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미움의 집중이 주변 정세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실제적인 정세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참혹한 패배 이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 것과 철저한 미국과의 협력 유지입니다. 비록 우리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일본의 실제적인 위협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에 여러모로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현재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닌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누가 더 넓은지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지만 미국과 중국은 거의 비슷한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 간에는 근본적인 지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꽤 협력적인 이웃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각각 남북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멕시코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달리 장벽으로 국경을 가로막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또한 미국의 양안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두 거대한 바다에 접해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제해권을 장악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미국이 주변 정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마음껏 국력 신장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수천 년에 걸쳐 무수히 많은 외적, 그들이 말하는 일명 오랑캐의 침입을 받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서구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국토의 유린을 겪고 나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중국에 대한 열망과 외부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로부터 각각 서북부와 북부, 그리고 동북부에 자리한 신장, 몽골, 만주는 오랜 기간 한족 정권을 괴롭혀왔던 이민족 집단입니다. 이들에 대한 한족의 두려움은 진시황제 시절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만리장성 구축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인공장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친 이민족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기억과 일본과의 지리멸렬한 전쟁을 경험한 중국은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펼치고 난 후 잠자고 있던 중국 경제는 그 잠재력을 활짝 꽃피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G2에 근접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불안했던 접경지역 통제에 더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누구에게든 내준다는 것은 높은 산악지대에서 대륙 본토를 향해 마음껏 폭탄을 쏟아부어도 좋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금의 중국을 그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중국은 역사적 깨달음을 통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도와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1959년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했던 사실이 두고두고 거슬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장 주민들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동요한다면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특히 최근 탈레반에 접수된 아프가니스탄과도 신장 위구르 방면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더욱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위협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의 통제력 강화에 그들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은 중국과의 일국양제의 약속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자치권을 누려왔지만 중국은 더 이상의 참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콩을 확실하게 중앙권력의 지배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타이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엄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변 정세에 대한 단호함과 함께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안면인식기술과 인터넷 통제를 통해서 공산당에 대한 정서적 이탈을 확실히 단속하려 합니다. 이는 주체할 수 없는 중국의 힘이 외부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라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 패권 다툼의 강력한 라이벌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에 포섭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북한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둠으로써 지금까지는 나름의 안보적 우산 속에 자리를 해왔습니다. DMZ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안전망이었다는 해석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팽창하는 중국의 힘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